TNK 프리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수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형의 수소 모빌리티가 성공하기 위해선 수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수소 저장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는 고체합금 저장 방식에 관해서 또 이 수소 저장 합금을 연구하는 국내 중소업체의 기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보겠습니다. 얼마 전 판매는 거의 없고 그 존재감이 정말 떨어진 수소전기차 넥소에서 수소가스 누출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수소차 넥소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쉽게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넥소 차량에서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대기압 700배로 수소가스를 압축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 수소가스통과 연결된 배관과 부품에서 높은 압력의 기체가 누출되기 쉽상입니다. 더욱이 넥소는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노면의 충격 및 강한 스트레스가 관련 부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넥소처럼 대기압 700배에 가깝게 수소를 압축하여 가스기체로 저장하는 방식과 수소를 영하 253도로 초저온 냉각하여 액체로 저장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고체합금에 수소분자를 부착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체는 높은 압력이 문제이고 액체는 초저온으로 냉각해야 하고 이 초저온을 유지시키는 보온기술이 관건입니다. 고체 저장 방식은 상온과 상압에 가까운 낮은 압력으로 가능합니다. 하이드로럭스라는 회사에 와 있습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체로 저장하는 방법, 액체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고체 저장 방법인데 하이드로럭스는 합금을 사용해서 고체 저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이드로럭스 뭐 어떤 물질 버전이에요. 3.3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필렛 형태로 만들어요. 필렛 형태로 만드는데 이 필렛 하나당 수소가 5.6g 정도 수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렛을 하나씩 이렇게 뚝 해서 원통형으로 해서 만들면 이 튜브 내 하나의 유닛으로 150g 정도의 수소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통을 모아서 하나 모듈화 하면은 여기 보면 하이드로파워에서 약 1kg 정도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게차 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2kg 정도의 수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품은 어떤 성분이 좀 다른 건데 HL 2.0 버전의 합금을 써서 다섯 개를 묶어 넣어서 하나의 어떤 그 모듈화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쓰는 챔버 형태. 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동수단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전기 스쿠터예요. 보면은 이렇게 하이드로엑스 제품을 갖다 두 개를 갖다가 넣어요. 이게 하나 한 약 3.4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건데 여기에 넣어가지고 수소를 넣은 걸 두 개를 넣어서 전기 스쿠터를 스쿠터를 구동시키는 거예요. 시스템은 연료전지가 들어갔어요. 모터로 구동되고 뭐 업체는 국내 업체는 아니고 중국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접착 방식은 뭐 손쉽게 결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요거 카트리지 방식으로 하나씩 교체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손쉽게 교체가 돼서 현재 전기 스쿠터에 쓰는 배터리 교환 방식처럼 요 통 자체를 갖다가 교환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당 한 4kg 정도라고 보니까 뭐 두 개를 묶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두 세트 두 세트에서 한 네 개 정도로 묶어서 교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동수단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하이드로럭스의 금속 화합물에 고체를 저장하는 기술도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수소 저장 매체가 금속이고 이에 따라서 무게가 크게 증가하게 되어 이동을 해야 하고 무게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수소를 많이 저장하려면 저장합금을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수소 저장 탱크의 무게가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고체로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